잠시 후 커플 풍선 터뜨리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시원해요. 그래, 쓸데없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이제부터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 둘 꼭 떼어놓고 말 거야. 떼어놓을 거야, 떼어놓을 거야, 떼어놓을 거야, 떼어놓을 거야. 네, 떼어놓을 거야. 지금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커플 대격돌 합편. 저기요, 우리 건 좀 큰 거 같은데요. Sorry,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 대신 그걸 터뜨리면 다음엔 좀 쉽게 해줄게. 터뜨릴 수 있다면 말이지. 좋았어. 정신 오빠. 나이스. 야, 공성이 뭐야? 잠깐만. 우린 탈락하길 잘했다는. 대박. 대회 나오길 정말 잘했어. 이런, 저걸 터뜨릴 줄이야. 죄송합니다. 더 질긴 걸 준비했어야 했는데. 어머, 이제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우승 아닌가요? 아니, 그게 말이지.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어서! 빨리 다음 경기 진행해. 다음 경기는 커플 캐치볼. 커플이 공을 물에 빠뜨리지 않고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자, 자. 점점 멀어지네. 힘을 실어볼까? 대간격을 너무 벌렸잖아. 다음 커플 경기에는 더 좁히겠습니다. 준비는 됐겠지? 네. 그래, 이번에야말로 떨어뜨려주마. 혹시나 싶어서 로켓을 달아두었지. 야!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자, 이제 사천 커플 대회 네 번째 경기입니다. 종목은? 막대과자 커플 게임입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과자를 먹으며 최대한 짧게만... 취소! 어? 그러다 뽀뽀하면 어쩌려고! 치! 치! 그 대신 텔레파시 게임을 하겠다! 두 사람의 추억에 대한 질문을 해서 동시에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쟤들한텐 최대한 쉬운 문제죠. 그럼 첫 번째 커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버스! 사람 살려! 숨이 막혀! 아니야! 고해가 아니야! 어쩌지! 도망가야 해!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기억을 건드린 모양이네. 하지만 순순히 너희 우승시킬 순 없지? 자, 그럼 다음 커플 문제는? 남자 파트너의 팬티는 모두 몇 장?
17장. 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우승하려면 우릴 이겨야지. 갑자기 참가하는 게 어딨어요! 하! 우린 부전승으로 이미 결승에 진출해 있었다고! 김비수? 네, 마지막 결승전 경기는 최후의 룰렛입니다! 말도 안 돼! 이 뭐가 불공평하잖아요! 아, 쏘리. 급하게 그리다 보니 실수가 있었나 보네. 아, 맞다. 아, 그리고 이번 게임에선 특수장비 사용 금지야. 자, 그럼 룰렛을 돌려주세요! 자, 최후의 우승팀은? 우승은 정신과 1등 팀! 축하드립니다! 우승이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남쪽 사업으로 오빠는 안 돼! 여행 간다! 네, 알겠습니다. 썬더로켓 43호 순조롭게 발사되었습니다. 네, 조만간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에 접근! 5, 4, 3, 2, 1! 명중! 메타리타 섬 소멸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전설의 슈퍼컴퓨터 썬더컴 4000! 대단하다! 여행 못 가게 돼서 두 대 받았어. 내 커플 여행 물어내! 물어내라고! 물어내라고! 아, 갑자기 왜 귀가 간지럽지?